아공 복공 얘기 좀 하고 시작할게요. 아공 복공. 불교 현재 불교의 도리는 뭐냐? 그럼 아공 복공 그리고 여기까지 아시는 게 대부분이고 좀더 불경을 공부했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함께 굳자 써서 이거 두 개를 다 갖춘 공에서 구공까지 얘기합니다. 이 구공을 얻으면 일지보살이다. 이게 이거는 뭐 대승의 기본 이론이에요. 어디나 뭐 화엄경이건 유식학이건 다 그래요. 유식학까지도 다 구공을 강조한데 저는 이구자보다 이구자를 좋아하죠. 가출구자 육바라밀을 다 갖추고 있는 공이라고 하자. 그냥 함께 구자면 아공 복공 다 알면 구공 이렇게 됩니다. 구공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공 복공 다 하면 구공. 아공 복공을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육바라밀이 온전히 드러나 버려요. 고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같은 발음도 같은데 이구자를 선호하는 겁니다. 같은 뜻인데. 뜻은 같은데 아공 복공의 극치가 되는 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육바라밀 공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내용이 없어요. 아공 복공 나다 공부했는데 그건가? 그럼 그거 두개다 갖추는 공이 구공이야. 그래서 심지어 이공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용이 없죠. 아공 복공 이공. 그래. 아공 복공. 근데 이게 빠져요. 그래서 제가 구공이란 말을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말을 쓰는 말은 아니에요. 구공은 그냥 제가 혼자 쓰는 거예요. 절에 가서 우기지 마세요. 구공 한자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듣고 막그 전문가한테 가서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제 강의는 저의 주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막 예전에 제 강의 듣고 막 가서 대학 해석 잘못됐다고 막 강사한테 따지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제 해석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해석이 있잖아요. 일반적 틀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더 첨가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조한다는 거. 아공 복공은 대개들 아세요. 아공 복공은 어렵지 않아요. 그 오온이라는 거를 좀 오온과 육근은 지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나 에고 했을 때이 에고의 속성이 불교적으로 육근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오온으로 설명되는 같은 거예요. 두 개는 이걸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아요. 이 오온이라는 것도 색깔, 느낌, 수, 상, 생각, 의지, 행, 식별, 식 그러면 수상행식은 지금 마음이죠. 그러면 색깔은요, 오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오감과 마음에서 육근이라고 하는 거고 육근작용, 오감과 마음을 이제 이렇게 세면 다섯 개죠.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음을 생각 감정으로 쪼개고 오감을 하나로 합해서 생각 감정 오감 이렇게 부르는 다 같은 소리예요. 육근이건 오온이건 그 오감이건 조금씩 그 구분하는 기준이 좀 차이는 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 이게 존재죠, 존재. 존재하는 것들은 지금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거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것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 이런 그 촉각 정보, 후각 정보, 미각 정보, 이 정보랑 그 정보를 가공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거 외에 여러분이 뭘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에서는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다르마. 왜? 각각은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거는 정보라고 본 거예요. 법은 정보예요, 정보. 법칙이란 뜻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볼 때, 불교가 인도 문화에서 나왔죠. 인도인들이 볼때 존재하는 모든 거는 법이에요, 다르마. 정보들이에요, 정보들. 매트릭스처럼 이 세계를 다른 눈으로 보면 다 이게 정보들이에요. 이펜 하나도 지금 법들의 조합입니다. 다양한 법들의 조합이에요. 그게 이런 현상을 일으키죠. 이 법에 우리가, 그래서 법을 현상으로도 번역하는데, 나타난 현상 안에 있는 사실은 내재된 이 법칙들이 법이죠, 원래는. 그래서 현상도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도 법이에요. 펜도 법이에요. 다 각자 자기 고유 성질을 갖고 있죠. 그 고유 성질이 법이라는 거고, 그 만법, 그러면 온갖 성질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온갖
이 성질들, 정보들, 프로그램들. 온갖 프로그램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죠. 눈 뜨면 다 들어와요. 시각, 촉각, 후각, 뭐 각자의 공식대로 여러분 마음에 다 펼쳐져서 자기 인과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못해요? 이 펜을 휘어지게 하고 싶어도 이게 안 휘어지죠. 얘는 얘 법대로 굴러가거든. 자기 성질이 있거든. 다 성질이 있어요. 요즘 준우도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기 성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딱 안으려고 하면 앉지 마. 딱 이러면. 성질을 딱. 날 닮았구나 하면서. 내 성질을 닮았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질 부리네 하는 게 다 자기 성질을 부려요. 이 성질 부리는 거예요. 이게 지 성질 고집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빨개져라고 해서 빨간색이 안 나와요. 아주 고집스럽게 검은색만 표현하는. 그렇죠? 이게 만법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바라본 것 자체가 상당히 철학적 시각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을 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법들이다. 다름하다.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는 게 그대로 법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그대로 법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아공은 뭐냐면 한마디로 오온은 나가 아니다.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게 아공이에요. 이 여기서 아라는 건 에고입니다. 내 에고는 실체가 없다. 내가 에고라고 믿는 것들이 뭐죠?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내가 내 거라고 믿는 게 뭐죠?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근데 따져보니까 생각도 감정, 노감도 어때요? 속성이? 이 법들의 속성은 재범무아 그러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늘 고를 안겨준다. 이 친구, 이게 고를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만법들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 즉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라는 거 뭡니까? 욕구 불만이 고통이죠. 예, 내 욕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무상해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편에 가는 걸. 그냥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법이 내가 아니더라 아니면 나의 것이 아니더라 이게 아공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법공은 오온이 공이더라. 자, 오온이 내 것이 아니더라 이게 아공입니다. 법공은요. 오온이라는 이 존재, 이 존재들, 이 법칙들이 실제로는 공하더라. 텅 비어있더라 이걸 주장한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아공을 주로 하고 대승불교는 법공을 주로 한다 하는 이 구분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가 왜 소승불교로 분류되냐면 부처님이 비록 말하셨더라도 근본불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제자들이 만든 부파불교가 다 뭘 주장하냐면 아공을 주로 주장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의 오오는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더라 하는 이걸 깨닫고 나면은 고통에서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 나를 지금 괴롭히는 그 감정도 내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지금 내가 안 괴롭죠.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디에 머물겠어요? 다 내려놓고 나면 열반에밖에 머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도 없고 영원한 열반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계속해서 열반에 머물며 살아가는 게 초기 불교의 핵심 주장입니다. 열반에 머물며 살아가죠. 자, 그런데 대승에 오면 보살도를 하자. 남을 이롭게 도와주자 하는 게 더 강조되죠. 초기 불교에도 있어요. 자비행, 남을 돕는 행위 엄청 강조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본질이 뭐냐면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 내가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초월해서 열반에 들 수 있다. 이게 더 줍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건 대승에서 붙이는 이름이에요. 본인이 소승불교라고는 안 하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죠. 그런데 대승까지 공부하신 보살들이 볼 때는 이게 작은 가르침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온이 내가 아니다 해서 이야기가 끝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오온의 실체를 규명해야지.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온의 실체에는. 왜? 오온이 내가 아니고 나라는 게 이 초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열반에 들어감으로써 자아를 초월하면 끝나는 거지 오온이 뭔지를 왜 캐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승에 오면 오온의 실체가 아느냐 사실은 오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이라는 게 이 법공을 놓고 또 대승이 학설이 나뉩니다. 이렇게까지 아실 생각은 없었는데 하는 분들은 여기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럼 대학원을 갔지 내가 막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취미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쉬운 것처럼 소개하기거든요. 마치 쉬운 것처럼 여기서 이제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나뉘는데 결국 이게 근데 이 놀, 재밌는 게 보시면 여기서 어떤 학설이 갈릴 수 있을까요? 제 강의 많이 들으셨으면 알수 있어요. 오온이 공이다. 이제 여기랑은 달라야 되잖아요. 오온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였어요? 오온은 무상하다. 이게 컸습니다. 오온은 무상하다. 잠시도 쉬지 않고 시공간 안에서 변화해 간다. 인연법 따라. 이게 어떻게 내 거냐?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의 포인트를 둡니다. 이거 알아내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초기 불교예요. 그걸 깊이 판게 부파 불교고요. 지금 남방의 상자부 불교도 다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내면 인류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요 정도 마음의 의사가 되는 걸로도 충분하다. 석가모니랑 아라한들은 다릅니다. 아라한들은 저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일어날 때마다 소승의 마음의 의사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건 무상해. 이건 괴로운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려놔. 몰라. 괜찮아.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계속 먹으시면 그게 열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시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아라한이에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생구제행에 쉬지 않았고 끝없이 자기 에고를 더 극복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무상고 무아하니까 내려놔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팔정도를 가지고 온전한 인격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즉내 욕심을 없앤 만큼 거기에 도덕을 채운 거예요. 윤리를 채우고 그래서 더 완벽한 인격체가 되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인의 석가모니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거기 안 넣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라한들은 자기의 고에 해방해서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석가모니는 인류의 고를 해방시키려고 더 나아가신 인간이 어디까지 인격체가 될수 있는 걸 파고들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서 대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이 석가모니가 취하신 길도 아라한을 추구한 것만 아니잖아. 그 길은 사실 보살의 길 아니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윤회를 초월해서 해탈도 버리고 영원히 인류와 함께하면서 에고를 버리고 육바라밀만 구현하는 존재를 추구하게 돼요. 근데 에고를 버린다는 게 에고가 무상고 무하니까 버린다 차원에서 넘어가는 도리가 법공 도리가 나와요. 즉 에고를 구성했던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텅빈거 아니야? 그럼 버리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에고를 긍정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 에고를 윤회계를 긍정해야 끝없이 중생들과 함께 구를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늘 열반에 머물면서 한편으로는 영원히 중생계를 버리지 않으려면 중생계에 대한 새로운 입장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중생계는 무상고 무하니까 버려로는 안 돼요. 그래서 법공이 나온 건데 그 법공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중간학파는요, 용수보살의 중간학파는 이 유식학의 입장은요, 일체가 만법이, 아까 말씀드린 만법이 뭔지 아시죠? 생각, 감정, 오감이 오로지 식이다. 의식의 작용이다. 지금 보고 듣고 생각, 감정, 오감이 일체 의식의 작용이라 오온이 공하다는 거는 사실 내 마음이 공한 거고, 내 마음이 공한데 내 의식이, 공이 우리 의식의 실체죠. 의식의 가장 본체가 공이라 거기서 내 마음에서 우주가 펼쳐져 나왔다. 보고 듣는 모든 게내 마음의 작용이라서 공이다라고 입장 정리를 했다면요. 중간학파는 그게 아니라 지금 중간학파는 대승과 유식이 더 대승적이고요. 대승과 소승 사이쯤에 있어요. 무상하다는 게 그게 공하다는 거다.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만법 유식의 입장을 부정합니다. 중간학파는 그냥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의식의 작용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 감정, 오감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쪼개고 쪼개요. 논리적으로 그 쪼개고 이 사고에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끝없이 이 존재하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쪼개요. 쪼개서 실체가 없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논리를 중시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 유식학파는 유가학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요가를 중시해요. 실천을 중시해요. 실제 수행해봐라. 일체가 내 의식의 작용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이라는 거야. 여기는. 아니야.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무상고 무아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현상계 또한 실체가 없다는 논리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소승에서 더 연구하면, 소승은 오온이 나가 아니라는 얘기만 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소승의 논리를, 부처님 논리를 가져와서 마음법을 더 분석해 보면 무상고 무아를 더 추적에 들어가면 공하다는 결론이 도달돼. 실체가 없어. 오온도 실체가 없어 사실은. 이렇게 연장성산에서 풀어가요. 중간학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접근이 이것도 쉽진 않아요. 말이 이상한데 논리적으로는 더 그나마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체험을 통해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티벳 불교 교학이 중간학파가 주라. 티벳 불교도 꼬여 있는 게요. 실천파들은 이런 유식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론파들은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체는 무상하고 고고 무하니까 그래서 텅 빈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특징이 뭐냐. 이쪽 파들은 참나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내가 있다고 세우면 안 돼요. 이쪽은요. 이 의식의 본체가 참나입니다. 참나를 설정해야 돼요.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다는 입장이. 이게 지금 이게 제일 가깝죠. 일체 유심조에 가깝죠. 일체는 마음의 작용이다. 화엄 사상에 가깝죠. 그래서 이후에 화엄 종파들은 다 선불교까지도 다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라는 유식학 입장에서 중간학파 참나 또한 사실은 참나도 실체가 없는 공이지라고 해서 유식학 입장에서 참나를 소화해 버린 게 지금 현재 선불교나 수많은 화엄 종파죠.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중간 유식이 있었고 이걸 종합한 게 화엄이구나, 화엄 사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못됩니다. 왜? 화엄경이 먼저 있었어요. 금강경이 먼저 있었어요. 얘네들은 지금 금강경, 화엄경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나온 겁니다. 마음법이 공하다가 먼저 제시됐어요. 보살들에 인해. 그러니까 고수 보살들이 마음법이 공해 일체 유심조야 이미 얘기 다 해놨어요. 이걸 이해해 보려다 보니까 중간학파는 실체가 없으니까 공하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이해한 거예요. 땡! 이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사실은. 화엄경과 유마경, 금강경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소리예요. 이 주장대로 가면. 논리적인 이해일 뿐이에요. 체험적 이해를 한 사람들이 유식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유식학 이론이 이후 화엄경이나 이런 유마경, 금강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큰 어떤 미천이 된 거죠. 선불교의 미천이 된 거지. 원래 이미,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이집트 간 피라밋이 뒤에 지은 피라밋이 더 부실해요. 옛날에 지은 피라밋이 진짜 이건 선반으로 가공했나 하게 제대로 돼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경이 화엄경, 유마경이 더 이론적으로 완벽해요. 뒤에 나온 해석들이 참 이게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이해해 보려고 도전해서 자기들끼리 논쟁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더 부실해요. 사실은 이 유식학이나 중간 이론이 더 부실해. 왜? 진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분 아는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닐까? 수많은 학자들, 유식학자들만 해도 대표적인 유식학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논쟁 중에 자명한 것만 골라낸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유식학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기원전, 이건 다 기원 후 3, 4세기 이후 얘기입니다. 기원 전에, 기원 후 1세기쯤에 이미 화엄경, 유마경은 나왔다는 거예요. 화엄경, 유마경 쓴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이 여기까지 아시면 좀 놀라셔야 돼요. 그분들은 뭐지? 이분들은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을 썼지. 아시겠어요? 그냥 경을 던져준 거예요. 뒤에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면서 학설을 만들어간 게 중간학파, 유식학파예요. 그러니까 중간 유식에 휘둘리지 마시고 화엄, 유마경을, 금강경을 바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금강경을 굳이 중간학파 입장에서만 해석하겠다고 덤비신 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티벳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티벳에서는 참나 얘기도 시원하게 못 해요. 티벳은 교리상 참나가 부정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티벳에서 부처님보다 더 높이 치는 분이 파드마 삼바바예요. 파드마 삼바바는 티벳 가서 뭘 전해준지 아세요? 참나만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 때린 거예요. 티벳 자체로도. 남의 집 일인데 제가 황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 일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살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석가모니 화신이래요. 떠받드는 파드마 삼바바 절에 가면 티벳 절에 가면 파드마 삼바바 동상이 훨씬 큽니다. 부처님 요만하게 만들면 그 양반 이만하게 만들어요. 이분이 더 직접적으로 가까운 부처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오신 부처니까 부처의 화신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뭘 전해줬냐? 참나 찾아라고 했어요. 오로지 한 마음, 주인공, 참나 찾아. 이 말을 지금 중간학파를 따른다는 입장에서 지금 제대로 이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참나 주장하는 티벳 학자들이 나오면 집단 다굴이라고 하네요. 밟아버립니다. 티벳 안에서도 밟아버려요. 참나를 주장하고 나오면. 그러니까 혹시 참나를 주장하면 야 참나도 공해. 공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공하다는데 혹시 반론이 될까 봐 참나 주장은 싫어요. 공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걸 싫어요. 근데 참나는 공하죠. 공하면서도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있으면 무상, 의식은 무상해야 돼라는 달라이라마 존자의 강의를 보면 참나를 부정하는 강의로 다 일관하는데 제가 이 책을 왜 들고 나왔냐면 이분도 이제 피할 수 없는 모순이 파드마 삼바바 계열의 닉마파 수행 그 법은 거기 최상승선이에요. 그걸 얘기하려면 바로 참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상승선은 에고가 수행을 거치지 않고 수행은 수행이죠. 한 생각에 참나랑 바로 만나게 해주는 게 최상승선입니다. 이걸 닉마파에서는 족첸이라고 그래요. 족첸. 저기 깍규파에서는 마하무드라 같아요. 법이. 이게 달마가 와서 인도에서 와서 중국에 가르쳐준 게 그 최상승선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로 참 직지인심 곧장 네 참나를 봐. 그래서 게임 끝이야. 에고가 수행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고가 바로 한 생각에 참나를 보면 끝나. 그게 우리 홍의각당에서 하는 게 뭐예요? 몰라. 요게 최상승선이에요. 명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 하고 계시면 그겁니다. 그럼 이게 수행을 통해 참나에 접근해야 된다는 분들한테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 한 10년은 제가 도닦을 자신이 있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너 이름 몰라 해봐. 네? 자 그게 도야. 그럼 허탈하겠죠. 이게 도라니. 이게 최상승선. 이게 티벳에서는 족첸법도 그거예요. 족첸법의 핵심이 다 명상도 하지 말아요. 명상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자리다. 거기엔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요게 이제 족첸 마하무드라 핵심입니다. 명상하지 마라. 숙고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요게 요결이에요. 요 얘기를 하고 참나를 이거는 참나를 전제한 겁니다. 티벳 불교 저기 거기 겔룩파예요. 그 교학을 책임지는 그 겔룩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예요. 끝없는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일체가 공하다는 걸 입증하는 판데 그 생각을 하지 마. 가만히 있어봐. 그거야. 그게 네 참나고 거기가 공이야라고 하면요. 파드마산바바는 사실 그것만 가르쳤는데 그 말을 이 그 닉마파의 주장이죠. 갤룩파에서는 이게 사실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닉마파의 경전을 달라이라마가 강의한 책이에요. 안 할 수가 없죠. 주인공을. 그럼 보세요. 간단하게 법공을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편하죠. 법공은 뭡니까? 우리 학당식 설명은 뭡니까?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입니다. 참나가 공이에요. 끝. 이게 유식학이나 선불교나 화엄종의 입장입니다. 자, 중간학파 입장은 뭐죠? 마음법이 공합니다. 왜요? 마음법은 쪼개고 쪼개고 해보면 다 무상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죠? 근데 그것도 쪼개보면 찰나찰나 쪼개보면 요놈들이 다 정지돼 있고 요놈들이 이렇게 그 하나하나가 이 인연통에 연결해서 무상하게 만들어낸 현상이 비가 내린다기 때문에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해. 이게 저기 중간학파의 그 중론이니 하는 그 용수보살의 책이 다 그 내용입니다. 읽다 보면 다. 가는 자는 갈 수 없다. 뭔 소리야. 가는 자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과 가는 행위와 가는 자를 또 구분하고 막 쪼개다 보면 다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말도 다 실체가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죠? 들어가 보면 이 주어와 조사의 만남을 다 쪼개고 나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 공하구나. 이게 유사 체험입니다. 실제 참나를 체험한 게 아니고 쪼개놓으면 실체가 없다. 이 논리로 모든 걸 쪼개다 보면 우리는 공을 인정하게 된다. 이게 지금 교학적 입장이 접근이에요. 티벳 가서 몇십 년 배워도 요거 배우신다고요. 학당 오시면 쉽게 도와드리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유마경이나 화엄경에 본래 있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해놓으니 뒷사람들이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유식학도 어려워요. 저는 유식 중간 다 넘어서
본래 유마경, 본래 금강경, 본래 화엄경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빠른 방식이고 거기서 바로 답을 얻어서 나온 것들이 그럼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 같은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이 티벳 책 보실 때 이거 구분해 보세요. 법공을 뭐라고 설명하나? 법공 그러면 이제 아공 법공 뜨고 실체가 없어야 되고 영원한 거는 없고 참나도 없고 아트만도 없고 이렇게 주장해 가면 티벳 중간학파식 설명입니다. 법공이 뭐냐? 윤회고 열반이고 다 참나의 작용이다. 그럼 끝이에요. 그게 진짜 법공이에요. 그런데 달라이라마 존자는 한 번도 그런 주장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일체를 쪼개면 무상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고 그래서 참나도 없고 아트만도 없고 그게 공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닉마파 경전을 번역해 강의를 하셔야 되니까 닉마파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이 파드마산바바의 주장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반과 윤회의 모든 현상이 이 가장 심오한 의식, 공적영지입니다. 참나의 광채라는 걸 확인한다면 그동안 모든 청정하거나 혹은 청정하지 않은 현상들, 청정한 현상, 타락한 현상 또한 교학서들에서 설명하듯이 오직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이란 걸 이해하게 된다. 지금 이분은 이거를 지금 연결해 놓는 거예요. 교학에서는요. 이름만 존재한다. 청정이니 청정하지 않으니 그 칠 쪽에 보면 이름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티벳 교학과 앞에 있는 파드마산바바는요. 열반이고 윤회고 다 참나 작용이라고 해 버린 거예요. 두 개의 맞지 않는 거를 억지로 합쳐 놓은 겁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이 구절 읽을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교학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계시다는 걸. 이게 그 얘기지 우리가 하던.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 나아가서는 이 대완성의 수행 이게 족첸입니다. 대완성의 수행이라는 것은 한 방에 대완성이에요. 참나만 만나면 에고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대완성의 수행은 마음의 원초적인 실체 참나죠. 참나에 대한 명료한 알매 경험 속에 머물면서 참나에 대한 자각 속에 머물면서 모든 윤회와 열반의 현상을 이 마음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다. 달라이라마 스스로는 절대 안 한 말인데 닉마파 경전을 해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선명하죠. 티벳의 불교를 전해준 양반이 가르쳐준 게 티벳인들한테 참나 보고 있는 게 최고의 원만한 수행이고 참나를 자각하고 있는 게 거기서 윤회고 열반이고 다 거기서 나왔어.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다 거기서 나왔어. 이게 법공이에요. 마음법이 본래 공하더라. 지금 이걸 지금 법공이라고 설명을 안 하십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왜냐하면 본인 교학에서의 법공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대족첸의 수행 속에서 저절로 일어난 청정한 빛은 모든 선함, 육바라밀이죠.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마음, 주인공이라고 불린다. 주인공이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이거 평소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인공이라고 불린다. 그 시작부터 본래 청정하며 자발적인 본성을 갖춘 이 금강, 이 다이아 같은 마음은 윤회와 열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근본이다. 이게 법공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법공을 얘기할 땐 다시 또 도로 달라이라마가 일체는 쪼개고 쪼개면 이름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다는 거다. 이렇게 지금 달라이라마만 이러신 게 아니라 티벳에서 나온 림포체들이 쓴 법공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법공을 얘기할 때는 쪼개고 쪼개고 가다가요. 참나 얘기할 때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이 두 말이 따로 놀아요. 법공하고 이 말은 왠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데 파드마 삼바바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파드마 삼바바의 글에는 이 참나는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다. 태어난 적도 없는, 부모가 없는 존재가 있다. 이게 참나다. 영원히 이 상주불멸하면서 온 우주를 다 이 참나가 낳는다. 이런 식 주장을 막 밀어붙여요. 파드마 삼바바. 그러니까 파드마산바바를 따르지 마시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에 가면 꼬여 있는 거예요. 용수보살을 따를 거냐, 파드마산바바를. 세워놓기는 파드마산바바 동상을 세워놓고 따르기는 용수보살 이론을 따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티벳에서 큰 보살들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티벳 대승을 가지고 유마경을 이해하시면 엉터리가 돼요. 유마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유마경은
찰나의 참나를 바로 보고 현상계에서 온갖 탐진치를 가지고 수작하되 육바라밀로 화해서 써버리는 아공, 복공, 구공의 극치를 노래하는 세계예요. 이걸 막 여기다 유식 중간 막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 이건 다 분석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엄경은요, 그냥 화엄경, 유마경은 누가 대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간이니 유식이니 하는 건 평론가들이 분석하고, 그 대작에 대해서. 난 이렇게 봐, 난 이렇게 봐.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작품 자체를 감상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평론가들 말만 보고 있으실 거예요? 난 재밌게 봤는데 평론가가 쓰레기 그러면 위축되죠. 어우씨, 난 재밌었는데. 감동했는데. 눈물까지 사실 흘렸는데 쓰레기일 뿐. 막 이러면 평론가들이 내 감정은 어디로 가요? 그 감동을 먼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유마경, 화엄경, 금강경을, 반야신경을 바로 보시고 거기서 영감을 얻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걸 쪼개고 쪼개면요, 이거는 뭐 중간학파까지 가면요, 이거는 거의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시 분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를 완전히 죽여놓죠. 다 쪼개서 막. 그냥 여러분이 그냥 첫사랑 생각하면서 써놓은 시도 막 그 님은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거고 뭐 이거는 막 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가지고 쪼개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리죠. 거의 그 수준입니다. 중간학파는 사실은. 다 그런 얘기예요. 수레는 수레가 아니다. 쪼개면 박히고 뭐 이렇게 나무고 다 분해되니까 수레가 아니다.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 자동차도 분해하면 자동차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잘 합성해서 자동차로 만들어 쓰고 있는 게 기술인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중간학파가 허망한 얘기인지, 왜 뭐가 허망한지 아세요? 쪼개놓으면 그게 아니란 주장만 계속해요. 사람이 쪼개놓으면 사람이 아니래요. 팔, 다리지. 그러니까 사람은 실체가 없는 거래요. 이게 되게 잘못된 사고방식의 사람들이에요. 이건 철학자도 아니고요. 뭐냐면 쪼개서 분해되면은 그건 없는 거다라는 식 발상이라는 게 여러분 동일하십니까? 지구도 쪼개면 먼지니까 의미가 없나요? 아이고 충격이야. 나 이제 안 살래. 왜요? 내 몸이 분자로 이루어졌대. 쪼개면은 내가 아니래. 나 이제 살 낙이 없다. 그러실 겁니까? 아니죠. 그 분자가 모여서 내가 만들어진 게 신기한 거죠. 뭐냐면 쪼개서 분해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그걸 전제하고 시작해요. 쪼개져서 분해되면 의미 없는 거라는 식으로 시작하고 합니다. 그 철학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저 말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일단 거기서 거부감이 생기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인도인들이나 설득이 됐을지 몰라도 세계인을 설명할 논리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중간중간 하는지 아세요? 이름값 때문에. 달라이라마도 공부한다고 하니까 오. 중간 왠지 어려울 것 같죠. 어려워서 먹히는 거 사실은. 이해 안 될수록 사람은 뿅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무슨 역학책인데 제가 봤을 때 엉터리 역학책인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20번 읽으면 도를 얻는다고 해서 제가 말렸죠. 20번 얻으면 진짜 멀리 갈 거다. 그러니까 만약 그 책이 이해되면 너는 진짜 멀리 가는 거다.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책이 진리인 줄 알아요. 자명하지 않은 책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자명하지 않을까요? 왜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 올까요? 그건 개념의 노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희. 이런 걸 희론이라고 그래요. 희론. 희론. 이런 중간학파 이런 내용을 희론이라고. 유희. 유희로 논쟁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개념으로만 따지고 있다. 개념으로. 팩트체크 없이 개념으로만. 팩트체크가 없어요. 개념으로만 따져. 봐, 이거 쪼개지지 의미 없는 거야. 오, 그런데? 말리시면 지는 거야. 저기 그리스에도 그런 희론자들 많죠. 날아가는 화살은 날아갈 수 없다. 왜요? 화살도 매 순간 한 순간 한 순간 보면 정지돼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화살은 날아갈 수 없대요. 한 순간 어디 한 지점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활 쏴주면 딱 깔끔하죠. 팩트체크 바로 됩니다. 아. 맞는구나. 이게 머리로 따지면 어떻게 돼? 희론으로만 따지면 안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보다 먼저 출발한 거북이는 이길 수 없다. 왜? 내가 달리면 거북이는 좀 더 갈 거고 내가 달리면 거북이는 좀 더 갈 거니까 결국 못 따라잡을 거다. 이게 제논의 역설 막 유명하죠. 희론들입니다. 희론들. 말로 하면 그럴싸해요. 근데 달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끝나죠. 거북이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막 차가 다가오는데
저 차는 매 순간 어느 한 지점에 정지돼 있어야 되니까 움직일 수 없다고 앞에 서 계실 분 계세요? 그 팩트를 아시는데? 마찬가지로 참나에 대한 팩트 체크가 없이 이런 공허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요. 말빨의 대왕들만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말빨도 자기 필드에 들어온 사람한테만 먹히지 전제를 부정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먹혀요. 이 패는 실체가 없습니다. 왜요? 쪼개면 분해됩니다. 이 허망한 걸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실체, 그 먼지 티끌 다 모아서 이거 만든 게 기술이에요. 인생을 바꿔줄 기술이라고요, 이게. 그쵸? 대승은 그것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은 존재하는 이 티끌 하나도 참나 작용으로 옵니다.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지금 떠다니는 티끌도 참나의 작용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도 이미 내 마음, 생각, 감정, 오감으로 존재한다는 건 참나가 알아차려 주니까 생각이고 감정이고 오감이고 내 마음에서 의미가 있어요. 무상하죠. 무상하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대승식 발상이에요. 무상하니까 더 귀하다는 발상을 소승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하니까 버려야 한다예요. 소승은, 대승은요. 무상하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는 참나의 작용, 공성의 작용을 지금 이 순간 최대한 누리고 즐기고 기려야 돼요. 왜 우리 그럼 안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인생 스포일러 해드리면 여러분 다 죽어요. 싹 죽고 끝나요. 근데 왜 살죠? 우리 하루하루 왜 신바람 나서 살죠?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기에 역행하는 가르침들을 만나면 여러분 혼동이 옵니다. 인생이 오히려 꼬여요. 위안 받으러 갔다, 위안은 1% 받고 99%또 꼬여서 와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위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권위에 눌리고 막 분위기에 취해서 막 힘들었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든 매달리고 싶으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근데 잡은 게 지푸라기란 거 알고 나면 더큰 혼란이 옵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 카르마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어요. 무상하니까 귀한 거예요, 이 현상계는. 우리가 죽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거고, 헤어지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랑들이 더 귀하고 인연이 귀한 거예요. 이 순간밖에, 참나가 이 순간밖에 지금 여기서밖에 공연을 안 해요. 참나가 싹 걷어가 버리고 나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인연,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을 못 만나요. 또 인연 속에서 다시 그런 상황이 펼쳐지길 기다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 자체가 대승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딱 가면 소승 아라한들이 다 그냥 진짜 뚝배기가 깨져요. 다 명상해서 열반에 들어야지 하는 데 아라한들이 유마가 가서 부처님 10대 제자급들 다 깨버리는데 가서 앉아있다고 참선이 아니야. 진짜 참선은 멸진정 속에서 네가 그 마귀짓도 할수 있어야 돼. 멸진정 속에서 탐진치도 부릴 수 있어야 진짜 네가 선정이야. 초기 불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너가 참나 상태에서 탐진치를 둘러보지 않으면서 부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법공이에요. 네 오온을 공의 작용인 줄 알고 오온을 부려가지고 너도 즐겁게 하고 남도 즐겁게 할수 있느냐? 이 세계로 가는 게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을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지금 중간학파니 유시각파니 해도요, 유마경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어느 부분을 드러낸 거지. 그래서 제가 유마경을 풀이할 땐 최대한 이 유마의 그 맛을 살려서 아공, 복공, 구공을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활용하지 않으면 유마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신기하게도 진도를 한 줄도 못 나갔죠.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마법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시작했는데 강의는.